조사에 따르면 국내 각종 신장병 환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10세 이하 아동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갈증을 느낄 때 대야 물 마시기. 갈증을 느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이미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에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장기간 이런 상태에 노출된다면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신장병을 유발합니다. 음료수를 물처럼 마시기. 장기간 음료수를 물처럼 마시게 되면 음료수의 당분, 인산염분이 인체 칼슘을 소변을 통해 대량 배출시키기 때문에 신장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진한 차 마시기. 지나치게 진한 차는 몸에 좋지 않아 우리 몸의 위는 물론 신장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올바른 물 섭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 30분. 기상 후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난 직후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8시 30분. 아침 시간은 보통 바쁘고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물 한 잔으로 이를 해소해 탈수 현상을 막습니다. 11시. 오전 업무를 마치고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합니다. 12시 50분. 점심 식사 후 30분쯤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체 소화 기능을 촉진합니다. 오후 3시. 업무를 재개한 후 오후 3시쯤이 되면 졸음과 피곤이 찾아오는데 이때 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갑니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전 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또 허기도 잠재워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립니다. 취침 전 1시간에서 30분쯤에는 다량의 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잦은 빈뇨감으로 수면 방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모금으로 입안을 축인 다음 삼키기. 이 방법은 생체 반응으로 갈증 증주에 전달해 몸의 세포가 수분의 진입을 인지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기. 체내는 화로와 같기 때문에 천천히 마시면서 몸이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끓인 물이 좋습니다. 물을 끓일 경우 물 속에 박테리아, 세균 등은 죽지만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오는 길에 지나온 낡은 파이프간에 있던 중금속과 화학물질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수도에서는 염소로 살균 소독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보냈는데 염소에 들어있는 독성이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활성 산소를 증가시킵니다.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용존 산소가 날아갔는데 식히면 산소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식힌 후에 위에 뜬 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수가 갈증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온수는 냉수에 비해 몸에 부드럽게 작용해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몸은 피로 이상의 반응이 아닌 적합한 생체 반응으로 갈증 증추에 전달하기 때문에 온수가 신체 흡수에 이롭고 갈증 해소도 더욱 빠릅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허약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음식의 지방을 경화시켜 소화를 더디게 하고 배변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물 섭취법은 신장병뿐 아니라 잠재 질병까지 예방해 줍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